저 샤병 꿈을 몰라요.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쇼챔피언에 왔습니다. 야, 쇼챔피언 오랜만에 왔네요. 아, 정말 오랜만이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MC가 없어요. 아, MC를 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어, 숟가락으로 뽑으면 되는 건가요? 빠빠빠빠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야, 아니, 뽑는 사람이. 아니, 보면 알아요. 해보세요. 너가 뽑으세요. 뭐지? 너 뽑으세요. 통째로 뽑아요, 이렇게. 어, 봐보세요. 그 안에 뭐가 적혀있는지. 자, 첫 번째 MC입니다. 막내온탑 전정국. 두 번째 MC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전정국. 세 번째. 21살 전정국. 모르면 코베인 거야, 그냥. 전정국, 전정국, 전정국. 안 웃겨도 전정국. 그냥 전정국. 황금만의 전. 전정국. 오늘의 MC는 전국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대세 중에 대세, 대한민국의 최고의 남자 아이돌 방탄소년단.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빌보드 아이튠즈에 진입을 하고 방탄이 새 골수 기록을 다시 방탄이 깼습니다. 와우. 이런 인기의 저력은 무엇일까요? 아, 그래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네, 이런 식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 안무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이번 봄날 안무는요, 곡의 정서에 맞게 굉장히 서정적으로 분위기를 표현을 해봤고요. 굉장히 현대무용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안무입니다. 레몬 형이 해주세요. 공을 떠도 남자 그 멋져. 아, 전혀 다른 느낌의. 아, 전 이 춤 몰라요. 아,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멋있잖아요. 공을 떠도 남자 그 멋져. 먼지 다 왔네요. 후배 가수분들이 저희 방탄소년단을 롤모델로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실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선배라는 말을 듣고 뭐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오글거려합니다. 사실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네. 네. 그 가요계 자체가 되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서로 화이팅! 아, 멋있습니다. 뮤비가 굉장히 또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뮤비에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에피소드 하면 역시 전정국의 그 기차 파핑 아닌가요? 그 기차 세트가 있었는데 옆에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흔드는 거였는데 기차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런 연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정국이. 7명이 전부 다 이런 거 있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 봄날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저희의 봄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명언 같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진영 봄날 이행시 갑시다. 봄! 봄 봄이 왔어요. 날 위한 봄이 오고 있네요. 기가 막히다 아주 그냥.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어, 저 오늘 MC 마무리. 봄.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봄날을 맞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